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7일 일요일 신조의 쿨톡 시작합니다. 내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위한 필수 조건이 뭐겠습니까? 단일화된 야권 후보가 나와야 된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민심은요,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민심이 훨씬 높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이 정권 재창출 이런 흐름을 압도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단일 후보를 어떤 프로세스, 어떤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정이 되겠죠. 그런데 요 며칠 사이 국민의힘 내에서 지난 3월 9일 4.7 재보궐선거, 4.7 재보궐선거 그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보면요, 국민의힘 내에서 오세훈, 나경원 나와서 이렇게 경선을 했고요. 또 당 국민의힘 바깥에서는 안철수와 금태섭 단일화를 했고, 거기서 안철수가 이른바 당박, 국민의힘 당박 대표주자가 됐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오세훈이 뽑혀갖고 오세훈과 안철수가 마지막 막판 단일화하는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런 모델이 이번 대선 야권 단일 후보 선출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거죠. 이게요, 24일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YTN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모든 대통령 후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다 당으로 들어와서 경선을 치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사람들의 희망사항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어느 집단에 확신도 없이 뛰어들어와 같이 경선하자, 이런 것들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현행 국민의힘 경선 룰은 당원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예를 들어 50%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에 오랫동안 뿌리를 가진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행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룰이 당심 50%, 당원 선거인단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경선 룰이 그대로 있는 한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당의 뿌리도 없이 바로 들어가서 50% 당원 투표가 반영되는데 쉽게 뛰어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힘 후보와 밖에서 자생력을 키운 후보가 마지막 단일화 경쟁을 펼치는 것이 바른 길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난번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한 것이죠. 이런 주장을 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당 내에 있는 주자는 누구죠? 이제 홍준표가 입당했기 때문에 기존의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여기에 이제 홍준표까지 국민의힘 당내 주자가 4명 있고요. 지금 당 밖의 주자 윤석열, 이제 최재형 원장이 이제 곧 던지고 대선 도전 선언한다니까요. 최재형.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도 후보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니까 당내 주자가 4명이고 당밖 주자가 4명이에요. 지금 민주당은 9룡인데 이 야권은 이제 8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이제 내일 모레 6월 29일 대권 도전 선언을 합니다만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최재형 원장 역시 이번 주에 이제 감사원장 사퇴 선언을 한 다음에 숨고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확실히 자기가 여권으로 갈지 야권으로 갈지 아니면 제3지대로 갈지 그 기본적인 방향조차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경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기로 이제 기본적인 원칙에는 합의가 됐지만 합당이 그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당 밖에 머무는 그런 대선 후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국민의힘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요. 김재원 최고위원도 25일 그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이라도 다시 또 해서 마지막까지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다 조기 영입을 통해서 완샷 경선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 후보를 뽑더라도 그럼 당 밖에 있는 사람과 또 단일화 이거를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 이거 역시 이제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하고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길인가?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과연 그 정권 교체에 이게 플러스 요인인가 아니면 마이너스 요인인가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런 그 발상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왠구하니요. 지난번 4.7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는요. 아주 예외적으로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성공한 케이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까지 큰 선거를 앞두고 단일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단일화가 깨진 경우도 있어요. 성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성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성사가 되더라도 아주 심한 후유증이 남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라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그런 단일화 예를 들면은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그런 거죠. 안철수가 이제 양보를 해서 문재인이 단일 후보가 됐지만 안철수가 끝까지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노무현이 단일 후보가 됐지만 막판에 정몽준 후보가 지지철회 선언을 하면서 그게 사실상 깨져버리는 그런 겁니다. 역대 대선에서 유일하게 단일화 성공 케이스가 DJP입니다. 김대중과 김종필. 그런데 이거는 국무위원 장관 절반을 떼주고 또 내각제 개헌에 합의를 하는 그런 속에서 이제 DJP 단일화가 조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입니다. 나머지는요 단일화가 아예 성사가 안 됐거나 성사됐더라도 아주 심한 후유증을 남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이거는 매우 예외적인 성공 케이스다. DJP 단일화와 더불어서 거의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딱 성공한 두 개의 단일화 성공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성공 케이스를 일반화시켜가지고 이번에도 적용해야 된다. 이건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일 수가 있다. 그러다가 막판 단일화가 안 되면 어떡할 것인가. 또 단일화가 되더라도 심한 후유증을 낳게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 됐든 원샷 경선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까 야권의 모든 주자들이 동시에 한 링에 올라서 뭐 거기서 치고받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서 한 명이 뽑혀 나오는 뽑히는 그런 원샷 경선을 해야지만 그 이런 모든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채널A 그 주말 뉴스에서요, 단독이다 하면서 이런 리포트를 내보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채널A에 조기 경선을 추진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현행 그 룰을 보면요, 120일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9일까지 선출하면 되는데, 그거를 더 당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9일에 딱 선출하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선출하면 되니까 더 당길 수도 있는데, 더 당기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어제 리포트 제목이 이거예요. 국민의힘
조기 경선 추진, 윤석열, 최재형 입당 압박, 이렇게 경선 일정을 당기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주저하고 있는 윤석열과 최재형에게 압박을 가해서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그 유인 전략으로서 조기 경선을 추진하려 한다. 이게 어제 이제 채널A 단독 기사였는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그 조기 경선 주장이라든가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 이게요, 더 다른 것 같은데,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누가, 왜 조기 경선 얘기를 하고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 얘기를 하는가, 누가 왜 하는가. 저는요, 당내 주자들이 지금 그런 꿈을 꾸고 있다고 봅니다. 유승민, 홍준표, 뭐 이런 당내 주자들이 지금 서울시장 그 모델로 단일화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11월 9일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조기 경선을 추진해가지고 좀 더 빨리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꿈을 꾸고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뭐 최재형, 장외 우량주가 당내에 들어오는 것을 사실상 차단을 시켜버리고 서울시장 모델로 가자, 이렇게 되면 당 밖에 계속 머물게 하고 자신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뽑혀서, 그래서 막판 또 2단계 단일화로 가게 되면은 그때 제1야당의 조직력을 10분 활용해서 당 밖에 무소속, 뭐 윤석열이라든가 뭐 이런 주자를 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난 4.7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 자신이 오세훈이 될 수가 있고 윤석열을 안철수처럼 만들 수 있다, 이런 지금 꿈꾸기 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단일화 모델을 이번에도 적용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 이거를 오히려 일정을 당겨서 조기 경선을 추진해야 된다. 당내 주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헛된 개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어제 채널A는 이게 뭐 윤석열과 최재형의 입당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이다 했는데, 저는 달리 해석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당내에서 개꿈을 꾸는 그런 당내 주자들의 희망사항을 지금 그렇게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서울시장 단일화 때 보면 오세훈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윤석열을 그 당시에 안철수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의힘 조기 경선이라든가 또 서울시장 모델의 단일화, 이거는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야권 단일 후보, 더 큰 2번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최대의 뭐라고 그럴까요, 교란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해야 된다 하는 건데, 홍준표 의원이요, 엊그제 복당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난 서울시장 그 후보 선출 때와 같이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뽑는 나라는 없다. 이렇게 아프리카까지 끄집어내면서요, 그 여론조사 100%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홍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당원 50에서만큼은, 당심 50%에서만큼은 자신이 오랜 20몇 년 동안의 당생활을 통해서 뿌리 내려놓은 그게 있기 때문에, 쌓아놓은 그 조직 기반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당밖에 윤석열을 적어도 당심 50%에서만큼은 제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뭐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제 주간조선 칼럼에 쓰고 그 이후에도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 그 경선 룰은 일반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몰려와서 누구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완전 국민 개방 경선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비판적입니다. 오히려
그 국민의힘 야권 단일 후보를 뽑기를 원하는 모든 유권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그들이 500만이 됐든 1000만이 됐든 아니면 뭐 2000만이 됐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완전 국민 개방 경선, 그래서 야권 단일 후보를 뽑는 것이 전 국민적 축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500만 명 이상, 뭐 100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면 그게 바로 본선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기약하는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홍준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뽑는 거 거부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후보 뽑고 나서 당 밖에 뭐랑 하자 이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가 그거는 반드시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